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오늘 필스 러니가 오랜만에 놀러 온다 그랬어요. 그래서 맛있는 거 해주려고요. 지난주에 작은아버지랑 또 2월 정육점 가가지고 곱창 사왔거든요. 그래서 그 곱창 손질해 놓은 거 오늘 곱창 전골 끓여줄 건데, 아유, 냉이 캘 때가 벌써 됐잖아요. 작년에 얼려놓은 냉이들, 봄에 얼려놓은 냉이들 먹어야죠. 그래서 오늘 곱창 전골에 냉이 넣고 해보려고요. 아,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? 자, 정말 깨끗하게 손질해서 얼려놨던 막창이에요, 막창. 돼지 막창. 자, 곱창이 다 녹았어요. 양념을 해볼게요. 그냥 고추장이에요, 고추장. 고추장 넣고요. 고추장만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. 소금으로 간을 맞출게요. 다시다가 좀 들어가야죠. 다시다 넣을 거예요. 맛있게 먹을 거거든요. 왔어? 나 열심히 왔어. 등에 땀만으로 걸어왔어. 아이고, 그러게. 왔어. 커피다. 우리 저거 오랜만이다, 진짜. 언니, 밭좀 둘러봐봐. 배추밭. 근데 배추가 그지 같대. 좀 지나면 속차겠지. 아니, 왜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배추는 크고 어떤 배추는 작냐고. 아우, 이게 키가 다 없어지니까 더 넓어 보이네? 뻔하지. 내가 곱창전골 맛있게 끓이고 있는 중이야. 빨리 먹자. 시큰한 게 먹고 싶어서 그냥 오다가 샀어. 그리고 아니 이거 이따가 줄게. 지금 이거 언니 오면 나머지 재료 넣으려고 요만큼만 끓여놨거든? 우와, 비주얼 봐. 이게 바로 돼지 막창찌개야. 막창. 아, 나 이거다가 광고 봤어. 돼지 막창구이 해갖고. 그런 데서 이런 막창이 이렇게 주지도 않아, 언니. 진짜. 나 아침 안 먹었어. 잘했어. 아침 먹고 가면 안 되지. 이거 양파 넣고, 마늘 좀 듬뿍 넣고. 같이 너무 허전해. 맞춰 전에? 아니야, 저거 다 크면 괜찮았겠지. 꽉찰 거야. 고춧가루. 이거 우리 순대집에서 보던 그거 아니야? 이거? 이거는 염통이야. 그니까. 염통. 그렇지, 순대 썰었을 때 주는 거. 고문이다. 빨리 안 주는 거. 뭐야, 내가 여지껏 언니 기다린 시간은 계산 안 해? 앞에 있는데 못 먹으니까 고문이야, 고문. 아니, 이대로 지금 먹어도 돼, 이대로. 아니야, 기다릴래. 아니, 거기다가 파만 넣으면 돼, 파랑 냉이만. 아니야.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. 뭐, 우리 텃밭에 있는 게 대파인데, 뭐, 그래. 실컷. 아우. 언니 색깔이 달라졌네? 우와. 색깔이 다르지? 이게 다가 아니라고. 다가 아니라고? 짜자잔, 냉이야, 냉이. 나 냉이 닭볶음탕 그거 할 때도 먹어보고 싶었는데. 언니 그거 못못 먹어봤어? 먹어봤어. 어머, 내가 언니 그 맛을 안 보여줬다고? 못 먹어봤어. 일단 냉이 요만큼만 넣고. 벌써 냄새가 다르네, 냉이가 야, 들어가니까.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확 다르다, 진짜. 뚜껑 잠깐 닫고. 와. 끝내주네요, 진짜. 와, 냉이 넣은 게 향이 이렇게 달라? 와, 진짜. 여기가 완전히 무슨 냉이밭이야, 냉이밭, 냄새가. 냉이 향이 어쩜 이렇게 그득하게 그냥 녹막아서 꽉 채우냐? 내가 저기잖아. 내가 얼굴이 저기. 나 여기 앉을래. 왜? 아우, 부담스러워. 카메라 언니 막는데. 조그맣게 나오라고 거기 앉으라는 거야? 아우, 부담스러워. 너무. 물어봐봐. 언니 아우, 조그맣게 여기 나오지? 앉아. 알겠어. 나도 바빠. 다 나오는데 뭘. 아우, 그득.
저기다 정면샷이라. 아, 잡수시긴 하셔요 이제. 먹게. 내가 예쁘게 나오는 자리 해줬구만. 아니 나 예, 아우 부담스러워. 언니. 들판에 냉이가 벌써 이만해. 가야 되는. 아유 아직은 맛없어. 소리가 진짜, 아직 발달을 안 해서. 나 진짜 요즘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. 아우 진짜 집에 그래. 오면. 쉬는 날도 얼굴 보기 어렵고. 일단 냉이를 잡사봐. 뭐부터 먹어봐야 돼? 냉이를 먹어봐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진짜로. 언니 진짜 맛있게 먹어. 익었다. 와. 딱 그거. 아니 이 맛을 어디다 갖다 표현을 할까? 와 언니 지난번에 쌀이 버섯 넣고 끓였거든 작은 집에서. 쌀이 버섯보다 또 냉이가 와. 끝냈네. 와. 갑자기 계절이 봄으로 돌아간 것 같아. 우와 맛있어. 진짜. 향이 진짜 이런 맛있다. 언니는 이 곱창 막창을 먹어봐. 먹어보긴 했잖아 이런 거는. 됐어 먹고. 이거 술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커피가 안 나지. 아. 술 먹고 싶어 언니? 아니. 술이 있긴 있어. 아니야. 센 술이야 근데. 아니야. 이런 거는 그냥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누가 보면 술 엄청 잘 먹는지 알겠네. 엄청은 아니어도 아우 이 모양이 그리 아우 너무 예쁘다. 이거 뭐 술이라 그랬는 것 같은데. 아이고 쑤셔요. 아이고 했네 소리야. 말만 그러지 잘 못 먹어. 먹어볼까? 이거는 뭐야? 그게 새끼포라는 거야. 새끼포. 그것도 맛있어. 어디? 얘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아까 그 막창은 막창은 어디가? 고소하지 막창이. 막창은 되게 쫄깃쫄깃해. 우리는 막창 뒤집어서 니 다 기름 다 떼는 거야. 아이유하고 먹어도 돼. 지금 먹은 거는 순대 먹었을 때 그거 염통 부속물로 주는 그 그거야. 염통은 꿀해. 냉이 먹었냐? 언니 냉동실에 냉이 없어? 없어. 다 먹었어? 응. 다 먹었구나. 나 얼마 전에 공도밭에 가니까 거의 다 많이 갖다 놨었거든. 그래서 작은 엄마 몇 봉지 주고 여기 갖고 오고. 얼른 다 먹어야 돼.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. 이거 얼른 다 먹어야지 또 뜯을 건데 뭐. 아이고 곱창집감 이렇게 못 먹는다 언니. 곱창집을 언제 가보고 안 갔는데 기억도 없어. 난 이런 곱창집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? 돼지는 안 먹어봤고 소. 소는 있지. 소 뭐 양 뭐 해갖고. 고마워 불러줘서. 진짜 집에서 딸라도록 일했어. 언니는 불러줘서 고마워. 언니 와줘서 너무 고마워. 나는 나 외로웠다고. 저기 봐 밤 주워 어떤 아저씨가. 그러네. 맨날 주스러 와. 아파. 저 안에는 없겠다. 저 할아버지가 다 주워 와. 저 할아버지 뿐이 아니라 매일 와 매일. 아 역시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. 나 요즘 가을 타. 외로워. 어서 많이 듣던 말인데 외로워 하는 거. 나 외로워 진짜. 놀아줄 사람이 없어. 제 아빠도 맨날 바쁘고. 많이 먹었니? 이제 언니 봐라.
냉이 캐스터 돼가지고 나 냉이 뜯는 영상 보면 또 미치는 거지 이제 가고 싶어서 같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야? 외로워 언니. 제일 예뻐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. 나랑 안 놀아줘 일 바쁘다고. 나 혼자 맨날 맛있는 것도 잠깐이야 진짜.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데 혼자 먹는 거는 그렇게 맛이 그래 확실히. 이렇게 배 탔어. 밥 좀 먹어. 밥 좀 먹어야지. 안 먹었니? 아 김치가 빠졌구나. 김치 담궜어? 김치 있지. 밥 먹으세요. 언니랑. 언니 먹어. 언니 솔직히 이런 밥 잘 어디 가서 먹어. 나니까 해주지. 김 이거 돌김치 된 거 구웠고 그러니까. 꽈리고추 볶았어. 아니 꽈리고추가 아니라 풋고추 볶았어. 진짜 맛있어. 나 저거 고추 달리는 대로 다 볶아 먹을 거야. 너무 맛있다. 싸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. 고소함과 고추의 그 맛과 먹는 사람이 맛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뭔가 들기름에 취했잖아. 얼마나 맛있어. 뭐부터 먹어야 될지 배는 한정돼 있는데 어떡해. 아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. 언니가 나랑 안 만나서 위가 줄었구나. 나랑 맨날 먹방 찍어야 위가 늘어나지. 다 맛있어. 제일 맛있잖아. 남이 해주는 밥. 근데 은경이는 맛도 있으니까 얼마나 더. 집에서는 진짜 나 먹자고 뭘 안 해. 맞아. 나는 근데 혼자 먹는 것도 잘해 먹잖아.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돼 나는. 근데 주부들 보통이 그렇지. 나 혼자 먹자고 잘 안 나오게 돼. 나는 예외. 나는 미리 전날 내일 뭐 먹을 때는 계획 세워보자. 진짜.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생각들 없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먹고 싶은 건 먹어. 아 너무 잘 먹었어요. 오늘 피스런이 와서 너무 즐거워요. 저 외로워요. 외로워. 왜 이렇게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야. 나 맨날 외로웠다고. 내가 친구한테 야 나 가을 타 그랬더니 지랄한데 너 봄 타잖아 이래. 나 가을도 타 그랬더니 막 웃어. 봄도 타고 가을도 타요. 아유 들판을 나가야 좀 그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뭔가로 채워질 텐데. 나 요즘 들판 나가고 있어. 나 아직 좀 덥더라고. 낮에는 더워. 어제 30도도 넘었어. 이렇게 막 저기 추수가 싹 끝나서 빈밭이 싹 다 빈밭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활개를 치고 다녀야지. 얼마나 나물이 많이 나오겠어? 하여튼 가을이 무지하게 기대가 되는 시점이에요.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지금 나물이 나오나 어쩌나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아. 나물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. 나 필수 언니랑 다닐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한데. 시간이 나도 진짜 나 안 나왔으면 아마 한숨 잤을 거야. 언니도 외로워?
난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안 들어. 언니 바빠서 그래. 외로울 틈이 어딨어. 틈이 없어. 시간이 많이 남아돌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. 이게 사람이 바쁘게 살아야지. 병도 안 오는 거야, 진짜. 이거 저기 왔잖아. 가을병. 나는 밤에 잘라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까워. 그러니. 난 낮에 막 진짜 아침부터 바쁘게 살았으니까 저녁 다 해 먹고 씻고서는 방에 딱 들어오면 졸린데 잘라 그러면 아까워서 못 자. 막 그래. 그러면 늦게 자잖아. 그럼 또 아침에 눈 일어나는 거 힘들고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. 그렇네. 사람이 좀 일 좀 덜하고 여유롭게 살면 좋은데.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버리는 시간이 많아서.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시간만 투자하니까 그렇지. 사람이 이렇게 좀 여가 시간이 좀 있고 그래야지. 놀아줘야 돼. 시간 되니까. 남편이랑? 아무튼 저 오늘 즐거워요. 필수 언니 와서. 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냉동실에 있는 냉이 얼른 드셔요. 냉이 킬 때 됐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